이처럼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 증가가 주 원인입니다. 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해 관측일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에 남극빙하는 얼음과 물이 뒤섞인 음료수 슬러시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안면도 앞바다 해발 40m 언덕 정상에 흰색 건물이 서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관측, 분석해 대기오염 정도를 알리는 국내 네 곳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427.6ppm으로 1999년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속도도 문제입니다. 최근 10년간 농도 증가세가 지구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이 활발한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농도가 전 지구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최대 200년을 머물며 지구를 달굽니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에 따르면 녹아내리는 남극 얼음층의 57%가 슬러시, 즉 얼음과 물의 중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멀다는 날에 남극 빙상이라든가 그린란드 빙상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이 지난해 경고한 지구 열대화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